오늘은 회화체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법인 说走就走를 볼 텐데요. 혹시 이 해석을 간다고 말하고 바로 가다 라고 하셨다면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의 순서는 说走就走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조금 한 후에 드라마 대사 4개를 각각 자막 없이 두번 보고 대사 해석하고 자막 있는 영상으로 두번 보고 이렇게 한 후에 6번씩 반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영상부터 보시면 되는데 아래에 시작 시간을 표시해 두었으니까 한글 해석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부분서부터 0.75배속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공부를 하고 싶다면 중국어 인강 사이트,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을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 하루, 뉴스 하루로 회화 수업을 하는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에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우선 说走就走 뜻을 설명해 볼 텐데요. 간다고 말하고 바로 가다 라고 해석하면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说A就A 용법으로 갑자기 뭐뭐하다, 뜬금없이 뭐뭐하다, 예고 없이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说死就死 갑자기 죽어버리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说离就离 갑자기 이혼을 했어요. 说走就走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간다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았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고 없이 가다, 갑자기 가다 라는 뜻이고 주로는 저우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说离就离, 说死就死, 说来就来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해석은 갑자기 뭐뭐하다, 예고 없이 뭐뭐하다 라는 뜻입니다. 说走就走我劝了大半天 예문을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没良心的东西说走就走我劝他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 동시는 사람에게 쓴다면 놈이라는 약한 욕이 되죠. 이 양심 없는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다니. 내가 그를 가지 말라고 한참이나 설득했는데 말렸는데 내가 그리울 거라는 나한테 미련이 있다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바이 쓸데없이 괜히 그런 뜻이죠. 걔한테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괜히 잘해줬지 뭐야. 说走就走我劝了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良心的东西说走就走我劝了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 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了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 게다가 그 인터넷 상점은 내가 심혈을 너무 많이 기울인 건데 결국에 와서는 걔가 그렇게 갑자기 휙 떠나버렸어. 동업자한테 배반당하는 기분 알아? 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许涵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许涵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 许涵呢? 许涵은 어디 갔어? 走了, 떠났어. 这人怎么回事啊?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走了也不说一声,
가면서 말도 한마디 없고 怎么说走就走呢?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냐? 얘기 안 한 게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说走就走를 간다고 말하고 바로 가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틀립니다. 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怎么了？今天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 오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今天下午啊, 오늘 오후란 얘기냐? 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 너 이렇게 맨날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가고, 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 호텔도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게 마련인데, 어떻게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얘기죠. 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 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良心的东西，说走就走，我劝他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 说走就走，我劝他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没良心的东西，说走就走，我劝他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没良心的东西，说走就走，我劝他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没良心的东西，说走就走，我劝他大半天。 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没良心的东西，说走就走。我劝他大半天，连句留恋我的话都没有，白对他好那么多年了。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 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而且这个网店投入了我太多的心血啊，结果他说走就走，被合伙人背叛的感觉你懂不懂？雪儿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 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雪儿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雪儿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雪儿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 雪儿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雪儿呢？啊，走了。这人怎么回事啊？走了也不说一声，怎么说走就走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 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
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我订了下午飞回美国的机票。今天下午啊？你这说回就回，说走就走。酒店还有个入店离店时间呢。